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홍보농부팀입니다. 옛날 어린 시절 낚싯대 없을 때는요, 나무 이용해서 낚시 주라고요, 바늘을 껴갖고 밤에 산내기를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쌀나무 나무대에다가 낚시 주라고 바늘을 껴서 산내기를 잡아볼 생각입니다. 자,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밀급수 계곡입니다. 옛날 어린 시절 생각해서 낚싯대 없을 때요, 이렇게 나무에다가 낚싯줄 묶고 낚싯대에 이렇게 낚시 바늘 있습니다. 요거 껴갖고 지렁이 미끼를 사용해서 어린 시절에 산맹이를 잡았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밭지렁이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우, 이게 밭지렁이입니다, 이게. 이렇게. 밭지렁이를 갖다가요, 요걸 잘라서, 자, 이렇게 해갖고, 껴줍니다, 이렇게. 한 바늘만, 요거 한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딴 식으로 껴왔고요. 자, 보십시오. 뭐 하나 꼈습니다. 하나 더 끼고요. 자, 이렇게 나뭇대입니다. 또 바늘을 이용해서 자, 껴왔고 이렇게 낍니다. 이게 날씨가 이딴 식으로 끈 다음에 천천히 했다. 급하네 얘가. 이렇게 껴줍니다. 자, 10개 정도 끼겠습니다. 자, 이렇게 껴왔고요. 자, 보십시오. 이쪽 보시면은,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돌틈에다가 바위틈에다가 이렇게 꽂아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꽂아주고, 자, 이쪽도 하나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꽂아주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렁이 이끼 껴갖고 바이틴에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나뭇대에다가 지렁이를 끼고요, 계곡 와서 이렇게 바이틈에 놓고요, 라이트를 꺼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일급수 계곡입니다. 옛날 어린 시절에 이렇게 나뭇대를 에다가 낚시 주라고요, 바늘을 낀 다음에 지렁이 미끼 사용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낚시를 지렁이 놓고 바위 틈에 놓고 불을 꺼줍니다. 한 조용하게 하면은 고기가 잡혀요. 손맛이 추적합니다. 어, 잡았다! 메기, 메기, 메기. 메기, 메기, 메기. 산메기. 야, 이게 이런 식으로 고기 잡습니다, 여러분. 이 미끼가 딱 물다가 껴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곡 물고기 산메기 잡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자. 지렁이 먹지도 못했네. 자,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 고기 잡습니다, 요. 요. 크다. 크죠? 네. 자, 야. 요거 보시면 또, 요거 보고, 요것도 지렁이를 보면 또 요게 다 먹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요거를 이제 다시 이렇게 살짝 끼고,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바위 틈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 불을 꺼줍니다. 자, 아까 보시면은 낚시 하나 둘 셋 네 개 조까지 껴놨습니다. 자, 걷어볼게요 여러분. 혼자서 낚시할 때도 이런 식으로 고기 잡습니다.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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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기! 아, 진짜 밤에 매기 잡히네. 자, 매기, 매기, 매기. 야, 아, 그죠? 아, 밤에는 매기 잡히는구나. 이런 식으로 개고무기 잡습니다, 요, 요, 요. 자, 보시죠.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밤에는 토요일보다 평일 날 조용할 때 라이더만 고기 잡습니다, 이렇게. 어, 어, 어. 야, 좀 크다. 어? 그것도 크다. 자, 이게 뭐 누가 보시면은 금방금방 잡는 게 아니라 지금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끼 낀 다음에 이것도 이제 또 바이팅에다가 다시 또 자리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아, 밤에는 메기가 잡히네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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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대물이다, 대물! 낮에는 꺽지가 잡히고. 야, 크다, 크다, 크다. 어. 야, 크다, 힘도 세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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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힘도 세네. 자, 이런 식으로 개우분이, 어우, 크다. 진짜 어. 크다, 응. 야, 봐십시오. 야, 야, 야. 아, 힘 세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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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망가려고 아주. 난리야, 난리. 자, 보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오, 오, 살짝 물었네, 이건. 어? 살짝 물었는데 제대로 물렸어. 어휴, 이거, 확, 그냥. 관통했네. 관통했어. 어휴, 확, 그냥 살짝 물었는데, 관통을 해봤어. 어휴, 야. 이것도 이제, 미끼. 다 먹었네, 미끼는. 어, 지렁이 끼고. 보십시오. 이거 다 잘라가고. 이렇게 사오신 지렁이보다는 이렇게 밭지렁이가 산내기가 잘 잡혀요, 여러분.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잡힌다. 아, 밤에는 메기가 잡히는구나. 조용할 때 물 잡으셔야 돼요. 네. 형, 저기, 뭐야. 야, 그것도 크다. 주말에는, 주말에는 잘 안 잡혀요, 이렇게. 자, 야. 매기. 크다, 크다, 어, 크다. 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나무를 이용해서 고기 잡았습니다. 야, 자, 크다. 많이 안 잡고 한 10마리만 잡아서 매운탕, 그냥 먹을 정도로 될 정도는 잡겠습니다. 자, 보고. 으씨. 오, 힘 세다. 이야, 네 마리. 아유, 너무 금방 잡는 게 아니라, 시간이 또 많이 지났어요, 여러분. 또 이렇게, 지렁이 잘라서. 이렇게 한 30분 지났습니다. 자, 거들어 왔습니다. 오우씨, 이 안에 돌토만에 이 고기가 껴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우씨. 맥인데, 어. 자, 씨. 씨. 끼어있네. 끼어버렸어. 이게 막, 이게 낚시, 나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 야. 힘이 세니까. 힘이 세니까. 이거 보니까 고기도 돌아다닙니다. 자, 요거. 할게요. 이거 보시죠. 자, 불 보고. 자, 이거 보시죠. 자, 오. 이런 식으로 대고 먹고 잡습니다. 어우, 떴다. 씨, 씨. 씨. 어? 어머, 어머, 빠진 거 잡았네. 잡았, 씨. 야, 시크다. 어? 어? 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렁이 끼고요. 이번엔 꺽지네. 그래, 꺽지. 꺽지, 꺽지, 꺽지. 자, 이거 보시죠. 안 크다. 이거 안 크다, 그지? 응. 꺽지입니다. 자, 이거, 묵히고, 으씨. 요거는 너무 적다. 응. 너무 적어. 으씨. 어디까지 물었어? 확산기 물었어. 확산기 물었네, 이건. 안 빠져. 이건 뭐. 야, 이거 어떻게 안에까지 먹었네. 고기 다 먹느라고. 너. 야. 이건 너무 적죠, 여러분. 이건 바로 방생할게요. 갈 수 있나, 걔가? 죽은 것 같은데. 뭐. 가자. 죽은 것 같은데. 아, 살았어. 여. 보시죠. 여기 와봐요. 살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박하지라. 방생하고 잡은 건. 야. 야. 와. 그지? 크다. 이런 식으로 계곡 물기 산매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아, 밤에는 매기가 잡습니다. 밤에는 이렇게, 우씨. 매기 이제 이런 식으로 계곡 물기 잡습니다. 요 꺽지 돌아다니잖아요. 피라미드. 조그만 거네. 꺽지 이제 방생한 거 날아다니고. 그렇지, 꺽지, 그러네. 요거 이제, 요거 따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안 잡고, 한 10마리만 잡아서. 아까, 여러분, 금방, 다른 곳을 갔다 가는데요. 자, 보십시오. 또 금방, 내깁니다. 산내기. 야 그것도 별로 안 크네요. 이런 식으로 산매기 잡습니다, 여러분. 자, 버릇 풀어 아닙니다. 별로 안 크네. 자, 보십시오. 싱싱하죠? 자, 이것도 다시 또 풀어줍니다. 이렇게 조용할 때 오셔야만 산매기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딱 좀 매기죠, 여러분. 자. 다 크다. 아까 한 마리 잡고요. 몇 마리 잡는다고 또 여기 잡았는데 보십시오. 여기. 또 내깁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요. 이런 식으로 대구 산내기 잡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기요. 거짓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냥 확 누죠. 여러분. 자, 보이세요? 높고 이런 식으로. 으씨. 캔 다 먹지도 못했네. 요거는 너무, 여러분. 너무 적죠, 여러분. 요건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살려줍니다. 자, 하나 하고. 자, 오늘은 많이 안 잡고요. 한 10마리만 잡아서 매기 매운탕 끓여 먹을 때 영상 올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통 낚싯대 있습니다. 나무에다가 낚시줄하고 바늘을 끼워서 미끼를 지렁이를 낀 다음에 밤에 가서 산매기를요 한 20마리에서 잡았습니다. 작은 매기는 방생하고요. 큰 매기 한 15마리만 끓였습니다. 이게 매기 매운탕입니다, 여러분. 자, 크죠, 여러분? 한번 먹어볼게요. 자, 국물 뜨고. 자, 국물 맛 보겠습니다.
내린다. 날카고요. 잡고. 자, 보십시오. 야, 이 맛이다. 시골에 사는 맛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딱 잡고, 자, 흩으면 돼요. 이게 살만. 딱 하면은, 메인만, 살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딱 보고, 자. 오! 최고급! 매운탕입니다. 자, 하나 더요, 여러분. 자, 요거, 큰 맥이. 자, 이것도 있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도, 대구에 미역이 잡을 때는요, 미끼가, 밭지렁이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영상 보셔서 보였듯이, 미끼 끼고, 구멍 치기, 그 다음에 돌틈 낚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살만 쫙 있습니다, 여러분. 자, 먹어볼게요. 맛 끝내줍니다, 여러분. 자, 밥하고. 끝내준다, 여러분.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 동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가평 흥문홍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